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6절로 20절 말씀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컴퓨터에서 기도라는 단어를 치고 위키백과에 나오는 내용을 찾아보았더니 기도는 신 또는 신격화된 대상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행위. 두 번째 해석에는 또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간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서 의식 안에서 행하는 기도는 예배라고도 한다. 사전적 의미에도 예배와 기도를 연관시켜 놓은 재미있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사야 37장 38절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내용 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19장에서도 나옵니다. 다만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가에 대한 의미와 개념을 알기 위해서라면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이 좀 더 상세하다는 거죠. 그럼 기도라는 것, 수많은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신분은 성경적 기도의 개념으로 볼 때 누가 기도하는가? 기도할 수 있는 신분 혹은 기도하는 신분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죠. 그럼 불신자는 기도 안 하냐? 하죠. 종교인도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말하는 인간도 급할 때는 하나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뭐 심지어는 공자, 석가, 뭐 소크라테스, 마리아 아무거나 하나 걸려라 이렇게 기도하는 인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나름대로의 응답이라는 것도 있어요. 무당집 기도문을 아주 오래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업 성공, 건강 백세, 자녀 출세, 심지어는 못 가지냐. 그동안 잘못 살아온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당에서 하는 기도나.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맨날 기도해도 달라질 것이 없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은 살아있는 신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거든요. 죽은 자는 찬양도 기도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루가 가도 일주일이 가도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무한한 전능자 하나님께 대한 고백, 구원받은 자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죠. 그걸 보고 성경은 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과 고백의 근거와 방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찬양이고 그 찬양은 구원의 능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난과 평화를 연결시킬 수 있음은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히스기야는 어느 정도 고백을 하느냐 하면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하여 아이를 낳으려 하는 여인이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만큼 답답한 과정이죠. 절망적이죠. 절대적인 안타까움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구원과 속죄를 고백할 줄 아는 것이 결론입니다. 병들었을 때에 그는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를 원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야말로 해산할 기운이 없는 여인 같은 신세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군대를 하룻밤에 시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죽을 죄, 악한 죄를 지은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이방신들과 같이 취급하면서 조롱했거든요.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방 잡신들과 같이 취급을 하던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이 뜨거워져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움을 당해서 조용히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가서 제사 드리려고 그러다가 아들들에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가장 심각한 죄, 용서받지 못할 죄, 하나님과 잡신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 그게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서울은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망은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들어간 자는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고 그것이 고백입니다. 오직 산자만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고백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평생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남의 노래 아니고요. 나의 노래. 기도의 시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내용과 본론은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부분에 대한 찬양.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구원의 감격을 영원토록 평생토록 노래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강대국의 왕도 하루아침에 멸하실 수 있다. 그게 기도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위기 앞에서 티끌 같은 상황을 노래할 때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 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져야 할 줄 압니다. 때로는 사라질 것과 허무한 것을 놓고 우리는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영원토록 종신토록 평생토록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결론은 구원의 노래이고 호흡이 있을 동안에 할 일이 여호와의 전에서 나의 노래를 즉 신앙 고백을 찬송으로 드리고 그 말의 뜻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이름이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망령되이 불려져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김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기준이 땅에서도 나에게도 이루어져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에 대하여 정말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가 힘이 연약해서 또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나에게 베푸시는 그 손길을 체험하는 기도를 한 주간 동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원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